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귀한 존재로 마스터피스로 아주 걸작품으로 만드신 바 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에 우울증이 많아서 걸핏하면은 스스로의 삶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잘못된 생활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우리가 꼭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시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웃과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뜨눅들지 않는 그런 삶을 펼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 예?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연약한 존재, 띠끌 같은 존재를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시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1만 피트만 올라가도 건물도 안 보여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우주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있는 이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행성 가운데 하나인 이 지구촌입니다. 이 지구촌에 존재하는 띠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고 가슴 떨리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굉장히 천재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든지 굉장히 리더십이 있든지 뛰어난 어떤 존재를 부각시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는 눈여겨보지도 않는 세상입니다만 절대로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든지 내가 공부를 좀 못한다 내가 가정이 어렵다 여러분 그 개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하나님 모습이 아름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중에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능력이 있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복된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930년대 초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클레어린 목사가 공장에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배드린데도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예배인들을 했는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은 놀랍게도 힘과 희망이 넘치는 아주 우렁찬 찬송이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선 절망의 모습을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린 목사는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질문했어요.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그리 즐겁습니까? 그때 한 교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
최고의 희망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정학적 어려운 정황에 놓여 있어요. 중국과 일본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주변국들이 또 전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피력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난다. 뭐 굉장히 대전쟁은 아니겠지만은 국지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끼어 있기 때문에 참으로 굉장히 어려운 정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지도자들은 근심과 걱정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린 주눅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어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인생 자산입니다.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참으로 어렵기만 한 그런 정황이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타락했고 오직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아 감옥으로 사용한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궁 내시 구순 에벳멜렉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왕궁 구수인 내시 에벳멜렉인데 그는 내시였다고 말씀합니다. 내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죠? 본문 7절에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벳멜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구수인 내시로 예루살렘 출신 내시가 아니라 구수인 내시로 현재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까무잡잡하고 키가 큰 그런 사람이 에티오피아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에도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나라입니다만은 엄청나게 가난한 그런 나라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으로 왕궁에서 왕을 시중두는 내시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실상은 진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이방인이요 왕궁의 내신,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대해서 떨쳐날까 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내신의 구수인 내시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데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지금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대수로 무력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아가면서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임시로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범한 유다를 징치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기간은 70년으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은 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로 정하신 기간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곧 돌아온다라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반된 예언으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했고 왕이나 지도자들조차도 안절부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애굽에 의지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왕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내면 내 앞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맺은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굉장히 공적인 법적인 언약을 맺었는데 짐승을 각을 뜨게 하고 짐승을 다 반쪽으로 쪼개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쪼갠 언약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와 나의 맺은 언약, 이렇게 엄정한 언약이다. 만약 내가 나의 언약을 어기기만 하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내가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두려운 언약입니다.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어요.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망하도록 섭리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특징은 그대로 행하지 않을 때 송아지를 둘로 쪼개는 것처럼 쪼개시겠다고 하는 두려운 언약인데 그런 현실이 현실을 예루살렘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다시 그보다도 더 큰 시련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런 찬스가 그런 기회를 지금 이스라엘을 예수를 예루살렘은 만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나 모든 선지자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말과 다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는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정말 짐승이 쪼개지는 것 같은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고 망했지만은 이번에 당하는 고난은 더 심각한 고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는 왕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두려운 예언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했다가 옥에 갇힘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했다고 예레미야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고난을 당해본 경험이 있는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에벤멜렉이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를 웅덩이에 던졌는데 에레미야는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먹지 못하고 갇혀 지내야만 되었습니다. 잘못된 오해로 생긴 그런 일입니다. 그런 핍박입니다. 예레미야는 두 번째 웅덩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쳐서 예언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38장 1절에 보니까 마따니 아들 스바댜와 바수르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르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백성들을 아니하는 예언을 하지 않냐고 백성들을 쳐서 예언하는 예언을 냈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그 사실을 왕께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를 하여금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더 나아가서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수많은 지도자들의 얘기를 따라서 우리가 차라리 바벨론에 한번 망했는데 두 번 망할 수 있느냐?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순복할 수 없다. 차라리 애굽을 우리가 의지하자. 그래서 애굽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임시방편으로 바벨론 군사들이 포로를 풀고 일시적으로 물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큰 소리로 왕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고관들이나 왕의 의도는 전혀 다른 수장을 펴고는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압하지 아니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 결과는 지도자들의 분노를 사는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자존심을 크게 상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할례받지 않는 오랑캐 같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것도 서러운 일인데 유다의 살 길은 철두철미하게 바벨론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야만 됩니다. 그것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를 만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고관들은 왕께 아뢰기를 예레미야의 예언으로 백성들을 심히 불안에 떨게 되었다고 아뢰었습니다. 평안해야 될 백성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여 주기 때문이라고 보고했을 때 왕은 너희 마음대로 예레미야를 처리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끌어다 감옥들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다행히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진창 속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구덩이에서 꼼짝없이 굶어 죽어야 할 그런 정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시 에벤멜렉이 이런 사실을 그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왕궁 내시 구승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절에 보니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하나님 주시는 계시로 예언했다고 고관들로부터 핍박을 당해 감옥인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했다고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을 겁니다. 그 왕궁에는 소문은 항상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연결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데 잘못하다가는 같은 이유로 자기도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예레미야는 의인인데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은 그의 부당함을 행동으로 표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침묵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본토 사람도 아닌 구수인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가 예레미야를 돕기 위해서 행동을 했습니다. 놀라운 용기와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믿음을 말하고 언급하지만 정작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죽은 믿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인해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시 에비멜렉은 기회를 엿보고 왕에게 예레미야에 대한 건의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베냐민 문이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38장 9절에 보니까 내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 일이다. 악한 일입니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다 하니 성중에도 지금 먹을 빵이 없습니다. 하물며 그 누가 악인으로 칭치받고 있는 저 구덩이에 던짐을 받은 예레미야에게 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지금 감옥에 던짐을 받았고 이제 며칠 지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우리들이 받아야만 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왕을 윽박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시가 언급한 저 사람들이란 권세를 잡은 고관들입니다. 신하들입니다.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였다가 내시 자신도 목숨이 이태로울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담대하게 맞단의 아들 스바냐를 이슈하여 세 사람이 왕에게 재갈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 부당함을 용기 있게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런 용기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우린 맨몸으로 저항하다 순교한 피렌체에서 화형당한 사보나 놀라나 아니면은 혈혈 단신 혼자서 저 교황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던 말틴 루터를 기억합니다. 그 용기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은 뒤집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용기는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왕은 내시에게 군사 30명을 이끌고 와서 예레미야를 구원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양심에 거리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시는 웅덩이에 던져든 예레미야를 극적으로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를 시디의 왕에 인도했을 때 왕은 조용히 또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좀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갈대아인에게 무조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유는 저들이 왕을 조롱하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이르면 대답합니다. 그 길만이 왕이 살 길이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론적으로 볼 때 시드기야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성을 다시 둘러싸고 공격하는 바벨론에게 철저히 괴멸을 당하고 그는 바벨론 왕 앞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아들들을 그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이 빠지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철저하게 예루살렘 성이 파괴를 당하고 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 비해서 에벤멜렉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본다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도전했던 에벤멜렉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구순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고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한 번 말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는 구원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더라. 다시 말해서 자신의 목숨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단 에비멜렉을 하나님이 친히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도 뭐 그냥 억지로는 그런 구원이라 풍성한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은 구원을 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된다 하더라도 너의 생명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다. 내가 나를 믿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상대하실 때 내가 나를 믿었다.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 주님의 말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을 너무나 사치스러운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간판으로 사용하고 장식용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믿음의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인지 모릅니다. 우린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장식품이나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오로지 주님을 위해 행동할 때 생명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에벤멜렉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바로 에벤멜렉 같은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속으로 감추고 침묵을 지키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을 필요로 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믿음 말입니다. 우리 모두 에벤멜렉의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을 지닐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 영적 혼란한 시대에 여러분들을 붙잡아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구하여 받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에 참으로 왕궁 내시 구수인 에벤멜렉에 참으로 별같은 아름다운 믿음을 교훈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님 흑암이 온 대지를 아버지라며 감싸는 이런 시대에 우리도 이런 에벤멜렉 같은 신앙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아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